라면 먹을게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농심에서 나온 새로운 볶음면인데요. 굴소스 매콤한 감칠맛 제품 되겠습니다. 대형마트에서 10원 조금 넘는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요. 물론 5개 세트로 파는 거죠. 소스 중에 굴이 6.9% 146g에 630kcal 제품 되겠습니다. 자, 뒤쪽에 보시게 되면 조리 방법은 물 600ml 넣고 4분 30초 끓이시고요. 면과 볶음소스를 넣고 30초 정도 볶아서 드시면 좋다고 되어 있네요. 나트륨은 국물이 없지만 63% 정도 되고요. 지방, 포화지방 꽤 많네요. 자, 그런 거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, 당이도 12g 좀 높은 편이네요. 뭐 종종 보시는 이런 굴소스 제품, 아마 그런 걸로 맛을 낸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한번 안쪽 뜯어볼까요? 자, 면발이 들어가 있는데 좀 굵군요. 면발 해가지고 옛날에 그 저기 짬뽕라면 같은 데도 많이 이용되는 건데, 짬뽕라면 먹기에는 조금 푸석한 느낌이고요. 볶음면 소스에다가 후레이크 들어있는데, 자,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면 다 삶고요. 소스 요거 국물 남기란 얘기는 없었으니까, 자, 이렇게 중불에 볶아서, 자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볶음 짜장이 생각나는데, 볶음 짬뽕. 자, 어떤 맛일까요? 향은 되게 좋은 것 같고, 자, 요거 굴소스 막아볼까요? 오, 좀 맵다. 자, 맛있게 볶아서 먹어봅시다. 자, 다 조리해 갖고 왔는데요. 자, 이렇게 되어 있고. 무슨 맛이야? 모르겠어. 비밀이야. 먹어봐. 자, 좀 먼저 먹어보고. 그냥 뭐 짭조름한 그런 맛이죠. 근데 좀 살짝 그 좀 매콤한 맛이 있는데, 약간 뭐 청양고추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고요. 농심이 이 면은 잘 나온 것 같더라고요. 네. 자, 우리 형사 숙제 안 하고 지금 저 테레비만 보고 있대요. 먼저 먹을래? 살짝 힘만 더 먹고. 맛있어? 니가 먹어봐야 알지. 야, 한 숟갈 먹어봐봐. 아, 그러니까 무슨 맛인데. 비밀이야. 자, 한 입 맛있게 먹어보세요. 뭐해? 어때? 맛이? 맛평가 당기면서 씨. 매워? 맛평가 이렇게 신중하십니까? 맛이 어떤 것 같아요? 맛이 어때요, 김현서 씨? 맛있어. 맛있어? 더 먹을 거야? 더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? 더? 더 먹을 거야, 안 먹을 거야? 한 입만 더 먹을 거야? 자, 하여튼 뭐 그냥 비빔면 같진 않고 좀 굴소스 그런 맛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살짝 좀 매콤하고, 그러니까 뭐 중국 조리 뭐 되게 뭐 볶음 짬뽕 그런 느낌도 많이 비슷하게 나는 것 같네요. 전 농심 면쪽 면발도 마음에 들고, 건더기도 괜찮은 것 같으니까 기회 되시면 한번 어떤 맛인지 맛있게 드셔보시고 오늘도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한 입만 더 먹어봐. 자, 여기까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여기까지.